여기가 진짜 멋진 것 같아. 짠짜잔! 왕이 놀다 간 왕피천 계곡을 소개드립니다. 보또랑길 주차장 경북 울진군 금남면 구산리 1236-2 주차장에 친환경 화장실이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고 계곡 전망 좋은 곳에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나와 계십니다. 역시 아침 일찍 온 보람이 있어요. 부부는 일행과 함께 계곡 최고 명당에 타프를 뚝딱 설치합니다. 이런 자리를 물과 백사장을 동시에 누리는 양서류 물놀이 명당이라 한답니다. 자, 그럼 올여름 소원 하나를 풀어볼까요? Small town, big heart, building dreams. 오예, 횡재했어요. 저는 왕피천의 선녀가 되어봅니다. 여기 어떠세요? 말이 필요 없는 천하절경 물놀이 천국 아닌가요? 왕피천은 남한 유일의 계곡적 특성을 지닌 하천으로 물길이 끊임없이 꺾이고 꺾이며 산자락을 휘감아돌아 기암 절벽과 푸른 물 그리고 소나무가 연출하는 천하절경 계곡인데요. 그 파노라마 같은 기암바위 절경을 온몸으로 즐감할 수 있는 탐방길에 왕피천 은어길로도 불리는 보또랑길이 있답니다. 왕피천 보또랑길 탐방 영상은 고정 댓글 바로 가기를 참고하세요. 오후가 되니 갑자기 선녀와 나무꾼들이 몰려옵니다. 벌써 소문이 났나봐요. 역시 젊은 분들이 빨라요. 왕피천은 경북 영양군과 울진군에 걸쳐있는 금장산에서 발원하여 울진군, 영양군, 두개군, 일개읍, 네개면을 지나 동해로 흘러드는 60.95km의 하천인데요. 이곳에
고대의 왕이 놀다 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왕피천 계곡에 천년이 넘도록 전해온 설화가 있답니다. 까마득한 옛날에 강원도에는 예국, 맥국, 실직국 이렇게 세 개의 고대 국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실직국이 이웃나라와 크게 전쟁을 하여 그때 실직국 왕이 몰래 이곳으로 피난을 왔다고 해서 마을 이름을 왕필이라 하였고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을 왕피천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구에구, 이게 뭐람? 젊은이들은 왁자지껄 물속을 들락날락 계곡을 만끽하는데 물놀이하다 지친 우리는 백사장에 드러누워 낮잠을 잡니다. 뚱땡이가 진록의 터널을 지나 도착한 곳 토옥동 계곡, 전북 장수군 계북면 양항리 46-6. 지금 이곳이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토옥동 계곡 메인 주차장인데 쓱 한번 둘러볼까요? 화장실 옆으로 양악호 둘레길도 있어요. 무료 주차장은 다리 건너기 전 제법 큰 주차장과 계곡 입구 이렇게 두 곳이 있는데 극성수기에는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아빠들의 상상력이 출중해야 온 가족이 계곡을 즐길 수 있어요. 아빠들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토옥동 계곡 1, 2, 3, 4 네 곳의 물놀이 포인트와 함께 계곡 주변에 숨어있는 주차장 정보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답니다. 오호, 여긴 숲길인데요. 엄청 시원하고 숲의 요정들이 짝을 찾느라 멋진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고사목을 지나고 쉼터에 도착해서 아름다운 호반을 감상해 봅니다. 자, 호반 둘레길은 여기까지. 얼른 계곡 탐방을 시작해 볼까요? 여기가 메인 주차장 앞 삼거리이고 저기 들어오는 입구 다리 아래에 4번 물놀이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 팝업 이미지처럼 계곡을 올라가면서 순서대로 3, 2, 1 세 곳의 물놀이 포인트를 탐방하고 4번 포인트는 내려와서 보여드릴게요. 장수 토옥동 계곡은 북덕유산과 남덕유산 사이에 있는데요.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원시적인 천혜의 풍광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와, 울창한 정글 계곡에서 우렁찬 물소리가 올라오는데 소리만 들어도 시원합니다. 헐, 저 아래 하얀 물줄기 보이시나요? 폭포 같은데 위험해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아하, 이곳이 그 유명한 송어 횟집 겸 양식장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탐스러울까요? 양식장을 지나서 조금만 올라가면 된답니다. 저기 자동차 보이시나요? 여기까지는 천천히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인데 만약에 아빠에게 행운이 따른다면 이곳에 주차하실 수 있어요. 자, 이곳이 송어 양식장 위 3번 물놀이 포인트인데요. 지금부터는 카메라 앞으로 벌레가 지나가도 꼼꼼하게 영상을 보셔야 한답니다. 계곡 도로 건너편 송림 아래 화장실 보이시죠? 친환경이지만 국립공원이어서 잘 관리되고 있답니다. 토옥동 계곡 3번 물놀이 포인트로 내려가 볼까요? 여기서부터 나라는 잠시 쉬고 계곡 물소리 나레이션으로 대신할게요.
어떠세요? 계곡 물놀이 스타일? 아빠들 고민이 싹 사라진답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여기가 계곡 시작이에요. 자, 그럼 포옥동 계곡 2번 물놀이 포인트를 찾아가 볼까요? 계곡이 유혹한다고 아무 곳이나 푹 내려가시면 절대로 안 된답니다. 짠! 안전요원 출근전인데 여기가 2번 포인트예요. 조심해서 따라오세요. 저기 물색이 파란 곳은 수심이 2, 3미터로 깊다고 합니다. 여기 오시면 아이들 케어 잘 하시고 술 드시고 입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점점 원시계곡처럼 숲이 진록으로 깊어지고 계곡 울림도 커져갑니다. 우와, 멋집니다. 친환경 화장실이 곳곳에 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헐, 토옥동 계곡 1번 물놀이 그렇죠? 포인트는 안전요원이 벌써 출근하셨어요. 위험한 데만 안 들어가게요, 저희가. 안전요원 뒤로 계곡을 내려가는데 미끄러워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우와, 여기가 토옥동 천국의 계곡입니다. 완벽한 물놀이 계곡이에요. 굿! 호기심에 상류로 탐방을 가는데 1번 포인트 바로 위쪽에 화장실이 보여요. 에구에구, 곰이 나온답니다. 지리산 곰이 덕유산까지 진출했다더니 사실이군요. 여기 큰 화장실을 지나고 멋진 나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탐방은 여기까지 마치고 내려가서 얼른 계곡 리뷰 마무리할게요. 욕심을 내려놓으니 이제야 숲이 제대로 보입니다. 네, 수고하세요. 심심하게 우리 뚱땡이 혼자 주차장을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토옥동 계곡 포인트 다리 건너 4번 포인트로 갑니다. 저 아래 계곡 보이시죠? 그런데 상류에 송어양식장이 있어서 물놀이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리 건너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친환경 화장실 옆으로 계곡에 내려갈 수 있는데 언뜻 텐트 칠 자리가 몇 곳 보입니다. 여기 다리 옆 소공원에 토옥정 정자가 있어요. 이곳에 오시면 눈으로만 구경하시고 얼른 계곡으로 가셔야 합니다. 뚱땡이가 지난해 여름 부부에게 특별한 느낌을 남겨준 옥계계곡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팔각산로 662. 지난해 여름 캠핑장을 방불케 했던 주차장이 깔끔하게 정돈되었어요. 굿! 올해도 화장실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헐, 깎아지른 기암절벽 기이한 동굴 아래 옥계계곡 물놀이 포인트는 장마전 갈수기에 수량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계곡이 헐렁해요. 지금 영상은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영상인데 완전 비교가 되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쯤에는
장마가 끝나서 지난해와 유사한 풍광이 펼쳐질 겁니다. 일단 날라리를 보내서 계곡을 크게 둘러보고 잠시 후에 계곡에 내려가서 물놀이 포인트를 정밀 탐방해 보겠습니다. 계곡의 규모가 웅장해서 항공뷰가 장관입니다. 옥계 계곡은 주황산에서 발현한 얼음골 계곡과 내연산 골짜기 하옥 계곡이 합수하는 지점에 있는데요. 이름에 구슬옥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기암절벽에 움푹 파인 바위 동굴이랑 넓은 자갈밭이 비경을 연출하고 있어요. 옥계 계곡에서 물놀이 하시고 가까이에 있는 무료 캠핑 천국 청송 얼음골 꼭 들려가세요. 오른쪽 계곡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옥계에서 하옥 계곡까지 바로 넘어가는 임도가 있기는 한데 캠핑카로는 상당히 위험한 난코스로 알려져 있어서 뚱땡이는 포기했답니다. 날라리도 기암절벽 계곡뷰가 신기한지 신바람이 났어요. 자, 그럼 계곡으로 내려가서 물놀이 포인트를 탐방해 볼까요? 계곡을 건너가는 잠수교를 기준으로 상류와 하류로 나누어 먼저 상류부터 탐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옥 계곡 올라가는 잠수교인데 헐, 장마 전에는 천혜의 계곡도 그 명성이 빛을 잃고 무색해집니다. 지금 이곳 잘 기억해 두세요. 상류 쪽 최고 물놀이 명당인데 갓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차박과 자갈밭 캠핑이 가능하답니다. 하옥 계곡 쪽으로 올라가면 물놀이 포인트가 몇 곳 더 있다고 하는데 화장실이 너무 멀고 주차가 매우 어렵다고 해요. 비추입니다. 대박! 오예! 그래도 얼음골 계곡과 만나는 합수지점 근처에 선녀탕이 살아있어요. 오늘 영상 꽝 칠 뻔했는데 다행히 멋진 나무꾼들이 스노클링을 하고 계십니다. 반가움에 염치 불구하고 카메라를 쓱 돌려봅니다. 와, 오늘따라 에메랄드빛 선녀탕에서 물놀이하는 나무꾼들 모습이 한없이 부러워요. 장마 후에 수량이 늘어 수심이 조금 더 깊어지면 이곳이 나무꾼들이 몰려드는 옥계 계곡 최고 물놀이 포인트가 되겠어요. 여기 물고기 많나? 물고기 많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물놀이 시즌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아마 평일에도 이 자리는 쉽지 않겠어요. 자, 그럼 하류 쪽으로 가볼까요? 저기 화장실 아래가 그늘막이나 타프를 치면 가족 물놀이 천국이에요. 수심도 적당하고 자갈밭이 넓고 평탄해서 아이들 물놀이 하기에 최적이랍니다. 잠시 지난해 영상을 보고 올까요? 슝!
자꾸 보면 볼수록 옥계 계곡은 맑은 계곡물과 귀한 바위 절벽이 아름다운 한 폭의 수묵화를 연상케 합니다. 정말 신비롭고 경이로워요. 이 정도면 여름 휴가 물놀이 하기 좋은 계곡으로 우리나라 계곡들 중 다섯 손가락에 꼽을 듯 합니다. 아무튼 여름 계곡 물놀이는 일기예보 매일 꼭 경청하시고 입수 전 준비 운동 잘 하시고 안전과 건강이 최고라는 거 잘 아시지요? 화엄사 주차장 전남 구례군 연계암길 5 주차를 하고 얼른 한시적으로 물놀이가 개방되었다는 계곡으로 달려갑니다. 와우, 역시 우당탕 소리부터 우렁차고 시원한 지리산 계곡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한시적으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몇 곳을 제외하고는 여름에도 계곡에서 물놀이가 불가한데요. 화엄사 계곡도 여기 주차장 입구부터 상류 9층 앞 입구까지만 8월 31일까지 개방되어 있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리산 국립공원 물놀이를 생각하신다면 계곡 주변에 멋진 관광지도 있고 깨끗한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뛰어난 이곳 화엄사 계곡을 추천드려요. 만일 여러 날 캠핑 휴가를 즐기신다면 인근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최고의 캠핑 차박 성지 압력 유원지도 있고 그냥 스텔스 차박 여행을 하신다면 주변에 여러 곳이 있답니다. 여기 화엄사 계곡은 이곳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고 바로 아래 계곡으로 내려가 물놀이를 할 수 있는데요. 가까이 카페도 있고 나무 그늘이 울창해서 하루 종일 서늘한 계곡에서 피크닉하기에도 최고의 조건이랍니다. 만일 조금 더 시크릿한 계곡 물놀이를 원하신다면 여기 화엄사 경내로 바로 갈 수 있는 다리를 지나서 조금 더 상류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너무 서늘해서 긴 소매까지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한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대의 성을 연상케 하는 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공양간을 지나면 계곡을 건너는 다리가 나와요. 어떠신가요? 대단한 계곡 아닌가요? 자,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내려갈 수는 없지요. 짠, 짜잔! 지금부터 화엄사 계곡 최고의 트레킹 코스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 어머니의 길 표식이 보이시지요? 예로부터 지리산을 우리나라 어머니의 산이라 불렀답니다. 아무튼 이 길이 화엄사 계곡 치유의 길이라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맨발로 계곡을 오르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저도 내려오다가 맨발로 올라오는 여성분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서 잠깐 대나무 숲을 지나면 다시 계곡을 건너가는 나무다리가 나오는데 아쉽지만 여기가 화엄사 계곡 물놀이 한시적인 개방구역이 끝나는 구충암 입구랍니다. 그럼 나라와 함께 천천히 치유의 길을 올라가면서 계곡을 즐감해 볼까요? 그리고 올라가는 동안 계곡에 대한 느낌은 신성한 계곡이 직접 생생한 소리로 전해줄 거예요. 바로 이 계곡길이 오래전부터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지리산을 종주하는 대표적인 길로 옛날에는 완행열차로 구례구역에 내려서 버스로 화엄사까지 온 다음 잠시 화엄사에서 숨을 고르고 계곡을 따라서 노고단에 올라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추억이지요. 지금은 구례에서 노고단까지 자동차로 30분이면 올라가는데 그때는 코제와 성삼재를 지나 노고단까지 약 7.5km 오르막길을 5시간 이상 올라가야 했답니다. 이렇게 좋은 길은 아니었지만 계곡을 오르다가 힘들면 풍덩 용소에 몸 담그고
크고 작은 폭포에 머리 감으며 올라갔어요. 그 시절 친구들과의 낭만을 생각하니 찡합니다. 헐, 그런데 지금은 계곡에 손도 못 씻어요. 완전 출입 금지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가냐고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연계암까지만 다녀오려 하는데 왕복 2시간입니다. 조금 후에 연계암 둘러보시고 너무 좋아 꼭 방문하고 싶으신데 트레킹이 힘드시다면 자동차로 올라가시면 15분 걸린다고 해요. 영차, 영차. 갈림길에서 지름길로 올라가 봅니다. 연계암 입구인데 차가 올라가는 도로와 만나서 길이 넓어요. 와, 연계암이 보입니다. 전남 구례군 마산면 연계암길 393. 경내에 들어서니 작은 암자가 아니에요. 법당이 여느 절보다 크고 상당한 규모입니다. 저는 얼른 약수 한 잔을 들이키고 법당 처마 밑에 올라섭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이 맛에 올라왔어요. 다행히 오늘 날이 맑아 저 지평선 소실점에 섬진강이 아스라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제 성황 때 인도의 승려 연기조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천년고찰 연기암은 조계종 19교구 본사인 화엄사의 원찰로 화엄사의 여러 암자 중 풍경이 가장 수려한 곳이라는데요. 창건주가 자신의 소원이나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해 특별히 건립하는 절을 원찰이라 한답니다. 국내 최대 문수보살 기도성지라는 연기암은 해발 560m의 고지대에서 바라보는 섬진강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를 관장하는 높이 13m의 문수보살과 거대한 티베트 불교 경전 마니차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연기암까지 올라와 소원 성취 소망을 하고 간답니다. 계곡을 내려와 화엄사 뒷문으로 경내에 들어섭니다. 계곡을 오르다가 다시 돌려서 오늘의 목적지 지리산 대원사 계곡 유평 주차장에 들어섭니다. 경남 산청군 삼장면 평촌리 235. 헐, 지리산 산청을 대표하는 유명한 명소가 장마철이어서 한산해요. 주차장 입구 커다란 화장실을 지나 넓은 주차장을 가로질러 탐방로와 우측의 식당을 확인하고 주차를 하는데 어쩐지 주차비를 받으러 오셨어요. 이곳 주차장은 국립공원이 아니에요. 하루 4,000원인데 뚱땡이는 5,000원. 그럼 국립공원 주차장이 아니어서 내일까지 여기에 있어도 된다는 건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산청 차박지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소망했던 대원사 계곡 트레킹을 해볼까요? 오호, 자연과의 시간이 시작되는 곳. 탐방길 게이트 슬로건부터 마음에 쏙 들어요.
지금 계곡 물소리 들리시나요? 두둥, 살짝 흥분이 됩니다. 조금 좁은 듯한 진입로를 지나면 대원사 계곡길 탐방지원센터가 나오는데 여기서 소막골 야영장도 함께 관리를 한답니다. 탐방 시작과 함께 깜짝 놀랄 희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야영장으로 건너가는 계곡 출렁다리에 올라탑니다. 오호, 쿵쾅쾅, 대박입니다. 다리 난간 양쪽으로 올라오는 스테레오음이 온몸으로 느껴져요. 대단한 계곡입니다. 소막골 야영장은 지난해 새로 리모델링해서 데크 사이즈 4x6m, 주중 7,000원, 주말 및 성수기 9,000원, 전기 4,000원 추가인데 제일 핫한 소식은 야영장 예약제에 한하여 계곡 물놀이를 할 수 있답니다. 대박 아닌가요? 그래서 인기가 너무 좋아 온라인 예약을 받아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지리산 여름 휴가를 계획하신다면 일단 세게 두드려보세요. 오호, 계곡 트레킹 코스 안내 지도인데 한눈에 쏙 들어와요. 오늘은 한시적으로 계곡 물놀이가 허용된다는 대원사까지만 다녀오려 합니다. 탐방길이 정말 신비해요. 초록으로 가득한 숲길과 쿠강쾅 계곡이 미지의 선계로 가는 길 같아요. 계곡 물소리에 귀 기울이고 멋진 풍광에 한눈을 팔아도 데크길이 참해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평탄한 길입니다. 진한 푸르름 아래 졸졸졸 합류하는 청아한 계곡 물소리가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어요. 따라오는 계곡 물소리가 둥둥둥 힘차게 저를 응원해주는 함성처럼 들리고 탐방길이 돌계단과 잔돌을 번갈으며 계곡을 오릅니다. 어? 뭐야? 아하, 원래 소나무 군락이었는데 활엽수가 자생하면서 햇빛을 가려 태양을 향해 위로만 솟구치는 빼빼한 소나무가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 이곳은 시간이 흐르면 소나무는 사라지고 활엽수림이 될 거랍니다. 탐방로에 아기자기한 소공원이 탐방객을 반겨주고 화장실이랑 벤치에서 탐방객을 배려하는 세심함이 돋보여요. 오잉? 새집이에요. 진짜로 새가 사는 것 같아 집안은 못 보겠어요. 잠시 계곡의 스토리를 알아볼까요? 지리산은 이치를 깨닫는 산이라는 뜻을 지닌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산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대원사 계곡은 그 지리산의 최고봉인 천왕봉의 기운을 가장 가까이 받는 계곡으로 산자락 곳곳에서 발원한 수많은 골짜기를 모아 약 12km를 흐르는데요. 그 계곡을 거슬러 오르는 탐방로가 유평마을을 지나 치반목, 중봉, 천왕봉, 촛대봉, 토끼봉, 노고단 화엄사로 이어지는 지리산 종주길이랍니다. 오늘은 그 종주길 중 대원사까지만 다녀오는 2.3km 왕복 2시간 코스지만 원래 대원사 계곡 탐방길은 주차장에서 유평마을까지 3.5km, 소요시간은 왕복 약 3시간 코스랍니다. 데크 계단이 끝나고 두 번째 쉼터를 지나면 능선길처럼 평탄한 숲길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대원사까지는 아직도 1.5km나 남았답니다. 우와, 대박! 저는 잠시 옥빛 계곡에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계곡 데크 전망대에서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저토록 하얗게 꿈틀거리는 계곡물이 어떻게 차분한 옥빛이 될까요?
갑자기 계단이 가팔라집니다. 영차, 영차. 지금 막 계곡이랑 친해졌는데 계곡을 저 아래 남겨두고 탐방길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모습의 지리산, 정말 아름다워요. 뻥 뚫린 파란 하늘과 붕괴구름이 반겨집니다. 갈림길을 앞두고 주차장과 커다란 화장실이 보여요. 여기까지 자동차로 많이들 오시나 봅니다. 양쪽으로 10여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작은 주차장입니다. 대원사까지 0.8km 이정표를 지나 계곡을 건너는 다리 위 우당탕 쾅쾅 다시 만나 반갑다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도로 옆 숲길로 잘 만들어 놓은 평탄한 탐방로가 이어지고 시리도록 맑은 물이 귀한 바위들을 감아두는 계곡을 내려다보며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를 걷다 보면 한여름 무더위가 멀리 날아갑니다. 출발 1시간째, 여기부터 대원사까지는 약 500m, 저기 대원사 일주문이 보여요. 지금 일주문 앞인데 이 구간은 대원사 무장의 탐방로입니다. 대원사를 코앞에 두고 너럭바위 위를 미끄러지는 계곡물이 신비감을 더해줍니다. 대원사 주차장에 도착해서 멋진 수묵화에 담긴 유평마을 안내도를 보는데 아직도 계곡이 7km나 남았어요. 마을을 지나 천왕봉까지 달려가고 싶어집니다. 지금은 여름, 가을에 꼭 다시 와보고 싶어요. 얼른 여름에만 개방된다는 물놀이 구간으로 가볼까요? 아하, 여기가 대원사 앞 그 식당인데 메뉴가 다양합니다. 계곡이 다리에서 내려다보니 천하절경 장관입니다. 저 아래 약 100m 구간이 지리산 국립공원 대원사 계곡 한시적 물놀이 구간이에요. 엥? 그런데 저 그물망을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계곡으로 다가서다가 풍덩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 얼른 돌아 나왔어요. 대원사를 안내해주는 멋진 수묵화를 감상하고 계단을 올라 2층 누각 봉상로 아래를 지나 대웅전 앞마당에 들어섭니다. 1500년 전 세워졌다는 대원사를 빙 영상에 담아봅니다. 대원사는 548년 진흥왕 9년에 연기조사가 창건했으며 당시에는 평원사라 하였는데 그 뒤 1000여 년 동안 폐사되었던 것을 1685년 조선 숙종 11년에 운권선사가 문도들과 함께 절을 지어 대원암이라고 이름을 바꾸었고 그 후 서쪽 조사영당을 보수하고 동쪽 방장실과 강당을 건립하여 대원사라 개칭했다고 합니다. 저는 바스락 발자국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지리산에 안겨있는 고즈넉한 산사는 찾아오는 일을 경건함에 들게 하고 비구니 사찰 앞마당에서는 깊은 섬세함과 진한 다정함이 느껴집니다. 지푸른 쪽빛 하늘 아래 단아한 붉은 연꽃이 이곳이 선계임을 미소짓고 있어요.
뚱땡이가 오늘의 목적지 소서남 자연발생유원지에 도착합니다. 충북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574. 여기 도로 옆에 주차장이 있는 캠핑장인데요. 잠깐 주차장을 둘러볼까요? 깔끔한 관리사무실 1층에 매점과 화장실, 2층에 샤워장이 있어요. 관리사무실 옆 모정을 지나서 캠핑장으로 내려가면 계곡 옆에 있는 숲속 캠핑장인데요. 궁금해요. 바로 물놀이 안전관리센터 옆 계곡 물놀이장부터 구경을 갑니다. 와, 대박! 여기가 진정한 물놀이 파라다이스예요. 멋진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풍광이 기대 이상입니다. 계곡물이 정말 맑고 깨끗한 월악산 청정수에 캠핑장 바로 옆이 물놀이장이어서 아이들 케어하기도 좋아요. 소문대로 물놀이 천국입니다. 캠핑장을 둘러보면서 계곡 상류로 가볼까요? 지금 영상이 조금 답답해도 양해 부탁드려요. 지난 블러처리는 이곳에 캠핑 오신 분들에 대한 예의랍니다. 오예, 캠핑장이 완전 제 취향인데요. 굿! 고정 사이트 구획이 없는 숲속 프리노지입니다. 이곳 캠핑장은 대잠리 마을 노인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약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으로 1박 이용료는 텐트 크기에 따라서 소형 1만 5천원, 대형 2만 원이고 전기는 5천원 별도라는데요. 당일 물놀이와 피크닉만 즐기시면 1인당 2천원 입장료로 캠핑장에서 취사와 샤워장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캠핑장 숲이 대단합니다. 빵빵한 아름드리 느티나무, 벚나무, 소나무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서 타프 없이도 캠핑이 가능하겠어요. 오호! 캠핑장 중앙에도 세척장과 화장실이 있어요. 이곳이 이용료 3만원 원두막인데 폭우가 온다면 모를까 계곡에서 멀어서 조금 그래요. 헐, 대박! 여기 상류 쪽이 조용하고 좋은데요. 얼른 계곡으로 내려가 볼까요? 아이고 예뻐라. 어찌나 예쁜 척 폼을 잡는지. 예, 너도 카메라 그만 보고 얼른 스노클링 해야지. 평일에 상류 계곡에 오면 몰빵 물놀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겠어요. 조금 아쉬운 것은 오토캠핑장이 아니어서 주차하고 손수레 이용해서 짐을 옮겨야 하는데요. 뭐 잠깐 수고인데 이 정도 계곡에서 야영을 한다면 감수해야 하지요. 올 여름에 꼭 월악산 서남계곡에 물놀이 다녀가세요. 강추드립니다. 잠깐 이곳이 내년부터 어쩐다는 불순한 요즘 루머가 걱정이 되어 여쭈어봅니다. 네네, 있긴 있는데 확실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확실하게. 예, 예. 아, 그때 말이에요. 여기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때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너무 싸고 경치도 좋고 놀기 왜냐면 좋고. 여기 옆에 오토캠핑장 가려면 아니 예약이 안 돼. 예약이 안 되고 네.
그리고 여기 예약 없이 오면 되잖아요. 여기 아무 때나 오셔서 해서 치고 싶으시면 치면 되고. 와, 역시 월악산과 소백산이 만들어준 명소답게 평일인데도 주차장에 차들이 제법 있어요. 단양 발경 사이남, 충북 단양군 대강면 사이남로 386. 여전히 공연시설과 화장실이 번쩍번쩍합니다. 와, 편의점 맛집, 민박 카페, 상권이 대단해요. 뿜뿜 젊음이 넘쳐납니다. 부부는 여름휴가 계곡 물놀이를 완벽하게 지원해주고 있는 배우 상권을 빙 둘러보고 사이남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새로 지은 커다란 화장실도 잘 있고 아바타 영화에 나올 법한 멋진 풍광입니다. 여기는 계곡이 가까워서 딱 좋은데 주차장이 좁아서 오늘도 거의 만차, 하마터면 다시 돌려서 나갈 뻔했네요. 기암절벽을 병풍처럼 두른 산속 암자에서 금방 도승이 나올 것 같아요. 단양팔경 사이남 관광해설사 옆으로 마을로 건너가는 출렁다리가 있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기대를 하고 얼른 출렁다리에 올라탔는데 지난해보다는 수량이 적어서 계곡 유속이 많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물놀이 금지구역이었던 상류 쪽이 완전히 개방되어 올해는 사이남에서 출렁다리를 건너다 보면 오른쪽 계곡이 인기 만점입니다. 그래도 계곡을 지키고 있는 수직절벽 사이남의 위용이 대단해요. 어쩜 저렇게 깎아지른 기암이 똑바로 서 있을까요? 출렁다리를 건너 오른쪽 상류부터 물놀이 진기명기를 둘러보러 갑니다. 아래 사선대 계곡 짙푸른 물색이 수심이 상당할 것 같아요. 얼른 내려가 볼까요? 우와, 물놀이 천국입니다. 아니, 슬리퍼도 안 신었는데 들어가? 귀찮아? 싶어. 좋네, 앉아서 놀기 좋다. 자기야, 기건너 더 좋아. 어? 그냥 바위에 앉아서 놀기는 기건너도 좋아. 선생님, 저기는 수심이 얼마나 나와요? 저 스노클링 하는데 한 2m 나오나? 2m 정도 나와요. 2m? 작년보다 물이 많이 빠졌는데. 계속 빠지고. 오, 그래도 2m가 나오는구나. 출렁다리 아래쪽 하류로 갑니다. 계곡을 따라 길게 놓인 데크길을 경계로 우측 상가들이 성업 중이어서 편의시설이 최상입니다. 오예! 영화 속 아바타 앵글이 웅장하고 계곡 건너 절벽 아래에 온전히 모습을 드러낸 청년함이 정말 신비합니다. 단양팔경 사이남의 경이로운 풍광에 잠시 숙연해져요. 부부는 두리번두리번 데크길을 걷다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좀 좁아. 가파르고 조심해. 조심해. 잔도 아래서 그늘 막 치고 돗자리 깔고 시원하겠어요. 보기 드문 계곡 물놀이 명소입니다. 멋진 청춘 나무꾼이 천연 워터파크에서 몰빵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한없이 부럽네요.
제가 기대했던 앵글 사이남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건너편 웅장한 기암절벽이 겹겹의 주름으로 수만 년 세월의 흔적을 기억하고 있어요. 층층이 쌓아놓은 듯한 사이남의 단층 위에 위태롭게 자라고 있는 소나무에서 고결함마저 느껴집니다. 사이남은 남조천 강변에 우뚝 서 있는 석회암 수직절리로 2008년에 명승으로 지정되었는데요. 고려 때 임금을 보필하는 직책인 정사품 사인이라는 벼슬을 지낸 유학자 우탁이 고향인 단양 땅으로 낙향하여 이곳에 머물며 후학을 가르쳤는데 세월이 흐른 후 조선 성종 때 단양 군수가 우탁 선생을 기리기 위해 이 바위를 사인암이라 불렀다고 전해진답니다. 환상적인 풍광과 다양한 물놀이 스타일까지 물놀이 천국으로 완벽합니다. 올여름 휴가 파라다이스는 이곳 사이남 계곡인 것 같아요. 마을에는 민박부터 숙박시설이 다양해서 몸만 오셔도 문제없을 듯 합니다. 에휴, 아쉬워요. 실컷 눈 구경만 하고 출렁다리를 건너 기암절벽 아래 신비롭게 자리 잡고 있는 청년암을 둘러보러 갑니다. 마당에서 암자를 둘러보다가 미련이 남아 계곡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사이남 계곡의 광대한 워터파크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청년암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법주사의 말사인데요. 고려 말 1373년 공민왕 22년에 나홍선사가 창건하여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빈절로 내려오던 것을 1710년에 인근 대흥사의 승려들이 중창하여 선실을 세우고 청년암이라 하였으며 1741년 장마비로 떠내려가 마을 사람들의 시주로 중건하였답니다. 지금 날라리가 보내준 영상을 보면 사실 이곳은 단양을 대표하는 온달 관광지 옆 계곡인데요. 오늘 영상 후반에 간단히 고구려 영화 세트장과 동굴 등을 둘러볼까 합니다. 단양 남천계곡, 충북 단양군 영춘면 남천계곡로 147. 송림이 울창한 행복마을 삼거리를 지나서 계곡 옆 주차장으로 가는 중인데 주차장이 작다는 염려는 하지 마세요. 마을 입구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주차장이 있답니다. 계곡 탐방을 마치고 나가면서 주차장에 들러볼 거예요. 처음 둘러볼 곳은 맨 상류에 있는 남촌일리 문화생활관 앞 계곡인데 이곳에 주차만 할 수 있다면 최고의 물놀이 장소랍니다. 여기가 행복마을 안내지도에는 캠핑장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내려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피크닉 존으로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어떠세요? 상류는 평안한 피크닉과 깊은 계곡 물놀이 스타일입니다. 완전 꿀잼이죠? 지금부터 물놀이 구간별 안내는 꼭 필요한 정보만 최소로 할게요. 현장음으로 영상을 감상하시면서 이곳에 놀러 오실 날을 잡아보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물놀이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소나무가 계곡을 따라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구간인데요. 행운이 함께한다면 최고의 자리를 잡으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 구간 어떠세요? 정말 탐스러운 곳 아닌가요? 여기부터는 천연 워터파크 구간인데요.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구간이랍니다. 에구에구, 어찌 블라 편집을 하시려고. 촬영 감독님이 욕심을 내어 생생한 물놀이 풍광을 담으러 들어가십니다. 안전조끼를 무료 대여해주는 안전관리센터를 지나 마지막 곳까지 왔는데요. 단양 남천계곡은 다양한 물놀이가 가능한 계곡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계곡 물놀이와 피크닉 공간이 모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아직 끝이 아니랍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도로를 건너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예쁜 공원이 있는데 캠핑장 시설은 없지만 만일 이곳에서 차박이나 캠핑을 하신다면 이곳을 관리하는 마을에 3만원을 주시면 전기까지 공급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위쪽까지 상당히 넓은 공원이에요. 여기가 개수대와 샤워장, 화장실 매점이 있는 행복마을 계곡 물놀이 허브인데요. 감사하게 마을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해주시는 진짜 착한 마을이랍니다. 사실은 지난해에도 왔었는데 상류 캠핑장 근처에서 공사를 해서 물색이 완전 꽝이었어요. 계곡을 오르다 보면 계곡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요. 왼쪽 계곡에 소백산 국립공원 남천 야영장이 있고 오른쪽 계곡에 마을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있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안내드린 마을 입구에 있는 대형 주차장을 소개해드리고 옆에 있는 온달 관광지를 잠시 둘러볼 건데요. 오늘 보실 온달 관광지 영상은 예고편으로 하이라이트만 모아보았어요. 여보, 옛날에 나 고생했던 온달 산성 탐방로가 있네? 어때, 오늘? 사양할게요. 너무 덥다, 오늘. 너무 더워. 오호. 와, 여기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어안이 벙벙. 수타사 무료 주차장,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덕치리 19-3. 주차장에 커다란 화장실과 단체 관광객들이 유명 계곡임을 말해줍니다. 평일이어서 헐렁한 주차장에 뚱땡이를 주차하고 빙 둘러봅니다. 수타사 계곡은 천년고찰 수타사가 위치해 있는 공작산 끝자락 계곡인데요. 여름 물놀이와 관광, 일석사조 풀옵션 계곡으로 수타사 계곡 물놀이와 산속길 트레킹, 공작산 생태숲과 수타사 관광, 이렇게 네 가지 힐링코스가 전부 무료인데요.
이 계곡 안에 다 있답니다. 여기 주차장 옆 계곡에서도 물놀이를 하긴 하던데 장마전이어서 아직은 물이 없어요. 공작산 생태숲 교육관 어디 보자. 오늘 일정은 제일 먼저 천년고찰 수타사를 둘러보고 공작산 생태숲을 지나 계곡 산속길을 트레킹하면서 소문이 자자한 기암바위 계곡 물놀이 포인트를 찾아보려 합니다. 감사한 것은 수타사 관광지구 전체가 무료 주차에 입장료가 없다는 거예요. 홍천 참 많이 좋아졌어요. 굿! 위쪽에 있는 상가 앞 주차장은 평일인데도 차들이 많아요. 대형 주차장에서는 도보로 5분 거리도 안 됩니다. 자, 입장. 헐, 오늘은 시작부터 뭐야. 그들의 못된 흔적이 너무나 보기 흉해요. 아픈 역사의 흔적이라며 그냥 덮어둘 순 없지요. 곧 강건한 우리 후배들이 껍질 벗기러 건너갈 거예요. 오호, 여기 강건한 청춘들이 단체로 교육 중입니다. 스타사 도착 전인데 이왕 물놀이를 할 거라면 조금 더 상류로 올라가야 해요. 초록의 덩굴 터널이 시원합니다. 와, 여기 계곡은 돌탑 신공을 펼치는 곳인가 봐요. 이 공작교를 건너면 스타사가 나온답니다. 오늘 계곡 트레킹 거리가 3.8km라는데요. 와, 아름다워요. 천년 고찰이라는데 소박하게 다가오는 경내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경건해집니다. 수타사는 신라 33대 성덕왕 7년 원효대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전해주는데요. 대적광전 팔짝지붕과 1364년에 만든 동종, 3층 석탑이 보존되어 있고 월인 석보를 비롯한 대적광전, 범종, 후불탱화, 홍우당부도 등 수많은 보물과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영서대륙 최고 고찰이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작산 생태숲 탐방을 시작해볼까요? 화초와 수목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그냥 잘 가꾸어진 드넓은 정원처럼 느껴집니다. 마지막 화장실인 듯합니다. 이곳에 오신다면 잘 기억해두세요. 지금부터는 산속길을 걸어가 볼까요? 산속길이라니 왠지 숨쉬기가 편해져요. 걷기 편안한 야자매트길이 숲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오예, 드디어 계곡 물소리가 올라와요. 와, 지금 걷는 깎아지른 벼랑 산속길 아찔아찔 스릴 있어요. 깊은 계곡 나무 그늘에 한적한 쉼터도 있어요. 저 아래 소가 보이는데 여기서 내려가서 물놀이는 못하겠어요. 수영 금지 현수막이 보입니다. 헐, 계곡이 점점 깊어지고 물소리도 우렁차게 올라옵니다. 오잉, 벌써 출렁다리가 바로 앞에 있어요. 저는 출렁다리로 계곡을 건너갈 거예요. 빙소, 출렁다리가 발음도 이상하고
다리도 삐그덕거려요. 대박! 첫 물놀이 포인트를 찾았어요. 그런데 저분들 어디로 내려가셨을까요? 오호, 여기로 내려가셨군요. 조심해서 따라오세요. 쌓인 낙엽은 밟지 마세요. 미끄러집니다. 우와, 여기도 완전 워터 슬라이드인데요. 넓고 매끈한 바위가 물놀이 천국입니다. 스타사 계곡은 산새가 공작이 날개를 펼친 모습과 같다하여 붙여진 한국의 백대명산 공작산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약 12km를 부딪히다가 스타사를 앞두고 계곡 양쪽 기암 절벽과 빽빽한 숲이 비경을 이루고 계곡물에 매끈하게 마모된 넓은 안방과 깊은 소들이 많아서 여름이면 물놀이 천국이랍니다. 장마 끝나면 이곳 대박나겠어요. 건너편 산속길을 따라 스타사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쪽은 길이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산속길이 시원하고 상쾌한 천국의 길입니다. 벼랑길은 안전하게 다리를 설치해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요. 오호, 제법 가파른 산길도 나옵니다. 재미있는데요. 여긴 더 러프한 트레킹길입니다. 그렇다고 스틱을 들거나 등산화를 착용할 정도는 아니에요. 대박, 두 번째 물놀이 포인트인데 환상적인 계곡입니다. 에구에구, 계단이 나왔어요. 영차, 영차. 다행히 높지는 않아요. 멋진 송림을 지나서 이정표 앞인데 스타사까지 250m, 벌써 다 왔어요. 이렇게 돌면 3.8km, 물놀이 안 하면 1시간, 계곡 산책길 너무 좋아요. 강추드립니다. 인스타를 도배하고 있는 백담계곡으로 달려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위성지도를 보면서 백담계곡 실태를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백담계곡은 백담사까지 운영하는 셔틀버스 주차장을 중심으로 두 곳의 물놀이 포인트와 두 곳의 주차장, 그리고 화장실 두 곳과 식당 등의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는데요. 상류 물놀이 포인트는 내가평교 아래와 금강소가 있고 하류에는 메인 주차장 아래 계곡이 물놀이 포인트랍니다. 부부는 메인 주차장 가기 전 50m 전방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여기는 아직 헐렁하고 주차비가 종일 2,000원입니다. 참고하세요. 지금은 8월 15일 올해 여름휴가 마지막 연휴가 시작되는 날 아침 10시입니다. 자, 그럼 두 곳 중 메인 주차장 아래 계곡부터 탐방을 해볼까요? 강원 인제군 백담로 96. 우와, 벌써 메인 주차장은 반쯤 채워졌고 계속해서 차량이 들어옵니다. 백담사 셔틀버스 터미널과 화장실이 있는 메인 주차장 비용은 3시간 3,000원에 추가 1시간당 1,000원, 최대 하루 8,000원이랍니다. 물놀이 계곡은 이렇게 주차장 끝에서 계곡으로 내려가는 게이트가 있어요. 물이 예년보다 많이 없어요. 네,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기 너무 가물어가지고. 아, 저기 다이빙하는 데가 제일 깊구나. 네. 짠짜잔! 인스타에 도배된 백담계곡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는 표현 설명 없이 현장음으로 대신할 건데요. 간단한 팁을 드린다면
계곡 물놀이는 그늘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늘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그늘을 만들 장비가 필수랍니다. 여기 어때? 어우, 천국이야. 천국이야? 어떠셨어요? 얼른 달려오세요. 서울에서 평일이면 2시간 반 거리입니다. 지금 두 번째 물놀이 포인트 백담계곡 스노클링 명소 금강소로 가는 길인데요. 여기 주차장 입구 백담사 셔틀버스 매표소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특이한 점은 계곡 양쪽이 식당 사유지여서 종일 물놀이를 오신다면 주차와 식사를 해결하고 이곳에서 놀 수 있고 이곳 공중화장실은 내가평도 건너편에 있답니다. 자, 그럼 백담계곡 금강소의 생생한 물놀이 현장으로 가볼까요? 백담계곡은 백담사에서 용대리에 이르는 8km 구간인데요. 백담사까지 도로는 있지만 대부분의 계곡 구간이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일반 차량 통행은 금지되고 있고 설악산의 최고봉인 대청봉과 마등령을 잇는 능선을 중심으로 서부지역을 내설악이라 하는데 폭이 넓고 길이도 길어 내설악의 대표 계곡이랍니다. 기암바위 계곡의 맑은 물이 울창한 숲과 어우러져 산세가 무척 신비로운 백담계곡은 100개의 담, 즉 100개의 물이 고인 깊은 소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백담계곡 중심부에는 만해 한용운의 자취가 서려 있는 백담사가 있답니다. 뚱땡이가 백담계곡을 빠져나와 앞선 영상에 소개해드린 12선녀탕 계곡으로 달려갑니다. 헐, 물이 없어요. 느낌이 이상한데요. 장마에 비가 많지 않았는지 계곡에 물도 적고 주차장까지 만차입니다. 리뷰해드리려고 왔는데 내년에 물 많을 때 다시 와서 리뷰해드릴게요. 뚱땡이가 치악산 계곡을 오르다가 아랫땅 숲에 도착합니다. 강원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262-4. 우와, 제일 먼저 도로변에 있는 깨끗한 화장실과 개수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리뷰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구명조끼를 대여해 주시는 안전관리요원분과 대화를 해보았는데요. 이곳은 캠핑인들 스스로 주변 정리를 잘 해주셔서 따로 청소를 안 해도 늘 노지가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 차박 캠핑인들 정말 대단합니다. 굿!
도로변에 올해 새로 설치된 화장실과 개수대, 주차장이 깔끔합니다. 오, 개수대 물도 잘 나와요. 화장실은 수세식에 에어컨도 빵빵, 너무 시원해서 나오기 싫더라고요. 개수대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차박 캠핑 노지인데 계곡이 가까워서 최상의 물놀이 캠핑장입니다.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오른쪽 휴게시설과 잔디밭은 텐트 캠핑존인데 계곡 바로 옆이어서 올여름 인기 짱이었겠어요. 우와, 모정과 시원한 나무 아래 명당자리는 평일에도 꿈을 잘 꾸고 와야 할 것 같아요. 굿! 마을 휴게 공간을 공유해 주신 마을 분들께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요원분이 구명조끼를 무료 대여해 주고 계시고, 대박! 치악산 계곡 물색 좀 보세요. 완전 옥빛의 꿀물입니다. 저도 잠시 계곡에 발을 담가 봅니다. 에구에구, 강아지는 출입 금지예요. 안전관리 요원분이 방송을 하십니다. 우와, 정말 물이 맑아요. 건너편 안쪽 숲 아래는 어두컴컴, 수심이 꽤 깊어요. 여기 바깥쪽이 아이를 물놀이하기에 수온도 적당하고 딱입니다. 오호, 이곳에서 어떻게 견지낚시를 하셨을까? 재주가 정말 좋으십니다. 호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시원하네요. 평일인데도 물놀이를 오셔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다시 봐도 계곡 바로 옆 차박 캠핑 도지가 정말 탐스러워요. 여기 아랫땅 숲이 우리가 늘 꿈꾸는 캠핑 차박 무릉도원 아닌가요? 그런데 어쩌지요? 안타까워요. 8월이 가기 전에 얼른 오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잠시 전통마을 아랫땅 숲의 유래를 알아볼까요? 이 숲은 마을 사람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성황당이 위치한 전통마을 숲으로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었는데 안타깝게 1972년 치악산 홍수로 인하여 마을 전통숲이 유실되어
천연 기념물에서 해제되었답니다. 그 이후 계곡에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 토양유실, 수목고사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어 지자체에서 과거 전통마을숲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마을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전통숲을 복원 중이라고 합니다. 아쉽지만 우리 차박 캠핑인들에게는 연중 6, 7, 8월 3개월만 개방된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4, 5, 6, 7, 8, 9, 10월 봄, 여름, 가을 개방이 되길 소망해 보아요. 문경 선유동 계곡 제2주차장에 도착합니다. 경북 문경시 가은읍 학천정길 18. 선유동 계곡은 중부권에서 손에 꼽는 유명한 계곡인데요. 일찍 오시면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제2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계단으로 계곡까지 바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포털에 검색을 하시면 선유동 계곡이 두 곳이어서 찾아오실 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요. 백두대간 대하산의 동쪽에 있는 계곡이 문경 선유동 계곡이고 이곳에서 서쪽으로 약 10km 거리에 괴산 선유동 계곡이 있는데요. 이곳 문경 선유동 계곡은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벗어나 있어서 비교적 물놀이가 자유롭고 식당 등 편의시설도 좋은 편이랍니다. 여기가 선유동 계곡에서 가장 핫하다는 최고 명당입니다. 선유교 다리 주변으로 이동식 화장실이 있고 식당과 편의시설이 모여 있어 가장 붐비는 곳인데요. 선유교 아래부터 1.8km 계곡이 문경 팔경 선유구곡이 시작되는 곳으로 신선이 논일 정도로 계곡 풍광이 빼어난 곳이랍니다. 자, 그럼 얼른 계곡으로 내려가 볼까요? 평일인데도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피서를 오셨어요. 와, 대박! 쩍 갈라진 틈으로 우당탕 계곡물이 흐르는 신비한 바위가 압권입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촬영 감독님은 열공하시라 하고 저도 얼른 계곡에 발을 담가 봅니다. 울창한 나무 그늘은 자연스럽게 천혜의 휴식 공간이 되었고 다들 다양한 물놀이 스타일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선유동 계곡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계곡 트레킹 코스로 상류의 용추 계곡부터 약 8.4km 코스 중 1.8km 선유 구곡길이 문경 팔경 중 하나인데요. 구곡길 출발점에 있는 학천정은 영조 때 학자인 도암 이재 선생이 후학을 교육하던 곳으로 이재를 추모하는 후학들이 1906년에 세웠다고 전해지고 끝지점은 치루정인데 조선 말기 선비 7명이 서로 교류하고 우정을 쌓던 장소랍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선유 구곡길은 계곡의 양옆 울창한 숲에 오랜 소나무들이 많아 운치가 있고 특히 인공적으로 쌓아놓은 듯한 거대한 암석 사이로 흐르는 맑은 계곡물이 문경 선유동 계곡의 백미인데요. 계곡의 시원한 물줄기가 멋스럽게 바위 사이를 굽이치는 곳마다 옥하대, 영사석, 활청담, 세심대, 관란담, 탁정대, 영교암, 난생뇌, 옥석대 등 9곳의 경승지가 있어서 볼 것 많은 계곡 트레킹 명소랍니다.
가지마. 가지마, 씨. 나라 어때? 어, 너무 좋아. 신선하고 웃는 것 같아. 그래? 신선하고? 어. 이야. 신선은 없다. 다리를 건너 오랜 세월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는 학천정 구경을 갑니다. 오잉, 여기 진짜 멋진 곳이에요. 저는 옛 선조들의 풍류를 떠올리며 학천정 후문 앞에 있는 너럭바위 위에 올라서 봅니다. 대박! 학천정 옆 계곡이 선유구곡 최고 명당입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안 와보면 평생 후회할 신이 내려준 계곡 아닌가요? 여기까지 문경 선유동 계곡 차방여행 이야기를 마칩니다.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